지금 스피커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작게 들리네요. 선빨모, 선빨모 너무 톡 나오지 않아? 팬 쌓이네요. 아, 그런 건 없죠. 예. 네, 기계식 키보드 쓰고 있습니다. 레오폴드 FC750R 청축 탱크레스 쓰고 있습니다. 유닉스님 안녕하세요. 네. 정찬호요. 그때그때 날라요. 자, 유닉스님 힘내시고 해. 방 리스트로. 아니, 그 단축키는 아닙니다. 그냥 뭐 습관이에요. 머리 크기요? 저 상대 소두입니다. 머리 작아요, 저. 머리 커 보이나요? 네? 어떤 비수TV니 어떤가요? 가르쳐 준대로 해도 안 없어진다고요? 어떤거? 고로잉님 안녕하세요. 아, 민가령님 바쁘셔서 뭐 가끔 뭐 같이 뭐 게임합니다. 금융가 그 안 없으신다고요? 그 재부팅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 바로 없어지는데 그거 체크하고 자동 IP 그걸로 하고 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한번 불렀었거든요. 바로 한 30초 만에 고치고 바로 가더라고요. 네.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자동 아, 그 뭐야 자동 IP 받기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확인 눌러도 다시 그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시. 네. 반가워. 프로토스네요. 남자의 자격님 별풍선 3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녹방. 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녹방은 따로 틀고 있질 않아요. 취업 저는 그냥 뭐 아무데나 뭐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스펙이 좀 딸리다 보니까 뭐
일단 아무데나 뭐 받아주는데 아무데나 가려고 했죠. 그럼요. 광고 일부러 타보시면 저한테 엄청 도움 많이 되죠. 부산역이 강서구 대저동 살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이에요. 빡신데? 님은 저 대저 2동이었고 저는 이제 대저 1동이고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실제로 저 철군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아, 탑이 이야기는 해도 괜찮아요. 이야기는 해도 괜찮고 그 탑이 욕하는 거는 대신에 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던데요, 예. 가깝긴 해도 차 타고 이동해야죠, 예. 걸어서 가면 꽤 걸려요. 드랍이나 뭐 이런 거 똑같은데. 풍기를 틀면 춥고 끄면 덥고 미치겠네. 아이 미치겠네.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틀면 춥고 끄면은 덥고 미치겠네 이거. 맞다. 흠흠. 어버 좀 주세요. 어버 좀 주십시오. 나 일꾼이 몇 마린 거지?
아, 나도 이제 견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채팅 좀 보세요, 제발. 채팅 좀 제발 좀 봐줘. 잊으면 하면 하면 죽으네. 하나네, 이게. 너무 잘 당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반응이 조금만 더 빠르면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자, 헬프 갑시다, 헬프 갑시다. 좋아. 차라리 저게 낫지. 위치 시켜 놓은 게 낫지, 차라리.
아, 거의 우리가 이제 잡아가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경기인데. 저가 이제 거의 다 커가지고 여씨가. 아, 스터디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네, 순하리 반가워. 원래 이 포토라는 그 건물은 공격 유닛을 우선적으로 때리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저 셔틀이랑 이래 커서 같이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깝 아아아웅 어 반가워. 짱짱맨이 안녕 반가워. 자, 그래 솔직히 뭐 노란색이 튕긴다더라도 이 원래 이긴 게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이 게임이지 이건 원래. 어디로 피할 겁니까? 선생님. 어, 내 건 줄 알았나? 내 게 아니네.
어! 열풍선 300개! 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300개 선물을 갖다가 스톰과 함께 풍선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리바이브 케이님께서 오랜만에 또 300개를 고맙습니다. 야, 와, 고맙습니다.